난 아직 철이 없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아직 어리석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더 부딪혀 꿈까지 가요 왜한 점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 forever ever ever you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만 낮에 young street forever ever ever you Young Street. Street. 장난기 많고 센스 있는 모습에 한번 심쿵. 그림 잘 그리는 미대 오빠 같은 모습에 두번 심쿵. 남다른 패션으로 세련미 넘치는 모습에 세번 심쿵. 작사, 작곡, 프로듀싱, 랩, 댄스, 실력파 돋는 모습에 네번 심쿵. 이러다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이 쏟아져 나오는 분이죠. 송민호, 만나면 반갑죠. 자, 이준호 영수트 2부 시작했습니다. 솔로 앨범을 들고 돌아온 위너의 송민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열려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정규 앨범 테이크로 돌아오면 마이너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승윤 씨랑 네. 같이 방문을 해 주셨을 때가 이제 4월인데 7개월이나 지났네요.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와,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재밌었죠. 그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아, 저는 뭐 TV를 통해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날 그 두 분의 입담이 아, 미담이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스튜디오 분위기가 훈훈했었는데 네, 네, 송미담 제조기 씨 네, 네. 최근에 미담 들려올 만한 어떤 행동 한 적이 있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네. 거짓말 안 하고 네, 네, 네. 최근에 있었어요. 나 좋아요. 뭐가 네. 있었어요? 그 최근에 제가 그냥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이제 네.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걷다가 네. 어떤 이제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님께서 네.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길래 네. 제가 이제 조금 도와드리다가 예. 끝까지 함께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계속 끌면서 네. 데까지 다 모셔다 드리게 돼가지고. 우와. 네. 와, 아 이거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제일 불행에 민망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주세요, 여러분. 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사실.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끌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마음은 그렇게 막 가지고 있어도 행동을 옮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이거 미담 제조기인 것 같은데. 진짜. 민망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 네. 되게 진짜 리스펙합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예. 2년 만에 민호 씨의 솔로 정규 2집 앨범이 나왔죠. 네. 무려 12곡이나 들어있고요. 12곡입니다. 모든 곡에 민호 씨가 참여를 하셨는데 앨범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테이크라는 앨범은요. 정규고 12곡이 수록돼 있고요. 굉장히 이제 뭔가 좀 더 송민호스러운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짬날 때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컴백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떤 신경 썼던 부분이 있나요? 뭐 이것만큼은 꼭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이번엔 그냥 좀 앨범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뮤직비디오도 네 비싸 보이던데요. 아, 그렇죠. 네. 비쌌습니다. 그 외국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이에요. 왜 이렇게 외국 같지? 초반에 나오는 데가 제주도고. 그 도로 있잖아, 도로 나오잖아요. 네, 거기가 제주도. 아. 진짜 신기하다. 네. 외국인 줄 알았어요. 좀 그렇죠. 돈을 많이 쓰셨. 돈도 많이 뭐 투자 많이 하고 음악 이제 퀄리티나 좀 다양한 부분 비주얼적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송민호 씨를 환영하는 영수 가족들의 문자가 많습니다. 네. 아, 김현정님께서 깍 민호 왔다 오늘도 외모 열일 하셨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아, 민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전유진님이 마이너와 행자님의 공통점 우주에 관심이 많다. 어렸을 때 분당에 살았다. 성대모사를 잘한다. 잘생겼다. 크크크. 아니
어우 진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오늘도 그 우주에 관련된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네. 제가 모자 정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딱 앉자마자 바로 맞아요. 맞아요. 아. 이 모자 제가 꽤 오래 전에 산 거긴 한데 어. 그때 굉장히 좀 어렵게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아마 근데 구하기 쉬울 거예요. 아 지금은 좀 구하기 쉬워요. 네. 어. 되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우주 뭐 너튜브를 통해서도 막 많은 정보들도 보시고. 네 맞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우주를 아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네.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심층적인 것까지도 좀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뭐 양자 역학 쪽으로도 들어가고 예. 뭐 촉근 그렇죠. 근데 그쪽도 예, 그 미노스라고 아세요 채널? 미노스. 아 그럼요. 내가 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죠. 어렵지.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 채널이. 그죠. 어렵죠. 네, 일본 과학이 좀 되게 쉽게 표현을 대중적으로 했고 네. 미노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미노스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민호 씨도 좀 깊게 들어가시는. 네, 민호스 뭐 지식 보관소, 과학 쿠키 아. 이런 거 다 보고. 전 책도 이렇게 보고. 저보다 그럼 고수입니다. 저 책은 아직 사본 적은 없어요. 저도 샀는데 근데 네. 때려쳤어요. 너무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이고. 너무 어렵죠. 수학적 계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맞아. 수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벽에 부딪히게 되죠.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아 분당에 살았다 이번. 네네네. 분당 언제 사셨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분당에 계속 있었어요. 어디 동네였어요? 전 정자동. 잠깐만, 나도 정자동인데. 어디 아빠? 잠깐만. 어디 잠깐만 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한솔 초등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탄천초등학교인데. 아 탄천초. 네, 그 저기 분당중학교. 아 분당중. 오 네, 분당중. 분당중 나왔어요. 전 정자중. 아 정자중 바로 옆에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정자중 1학년 때까지 있다가 전 전학을 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3번 성대모사를 잘한다. 네. 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좋아 즐겨 하죠 그냥. 아. 저도 여기 비슷하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떤 성대모사 즐겨하세요? 아 저는 진짜 뭐 한번 들으면은 막 다 하는데. 아 그런 류. 네, 저도 막... 그런 류예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으면 그냥 바로 따라하는. 뭐 어떤 거 보면 대충 뭐 가능하신지. 저는 근데 다양하진 않아요. 최근에는. 이정재 선배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만하게 수고하셔서. 네네네네. 아 봤어요. 네. 인간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나쁘지 않죠. 이게 진짜 잘해요. 이거 진짜 잘해요. 오. 네, 저는 요 정도 그냥. 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못 하겠어요. 어떤 거? 아 그러면은 어떤... 그 이정재 선배님하고 네. 김상중 선배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정재 씨 초대해드리고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앨범 나 못하겠어. 아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 너무 부끄러워. 아 저보다 굉장히 잘하시고 저는 즐겨 좋아하는 건데 네. 너무 잘하는데. 근데 방금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자 박민아님께서 네. 본격 둘이 신난 방송. 신났네요. 그 재밌네요.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3158님 민호 오빠 하루하루 새로운 라이브 무대로 인사들 놀라게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라이브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두근두근해요. 오늘도 화이팅. 그러니까 오늘 네. 저는 처음에 오기 전에 민호 씨가 라이브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오늘 두 곡을 또 준비를 네네네. 저는 되게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네. 되게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제 들려드릴 기회들이 없으니까 네.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라이브 보여주실 텐데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이번에는 클릭 한 리버뷰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뭐 굉장히 좀 연애 짝사랑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푸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송민호의 클릭 한 리버뷰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예. 눈은 끝이 나 현실 속에 묶인 발 잠시 불고 free time 침대 위로 자록한 난 얼굴에만 보는 빛이 나 불 꺼진 방에 handful lights 위아래 바쁜 눈동자 Instagram 피드 속도를 쫓아 yeah. 알고 싶은 너의 TMI 언제 올라오나 너의 selfie가 설렘 결혼 채 잠을 자 알람은 너로 충분하니까 매일 밤마다 click on you 보고 싶어 click on you 손가락 하나로 click on you 현실을 벗어나 내게도 매일 밤마다 click on you 보고 싶어 click on you 손가락 하나로 click on you 가상을 벗어나 내게도 yeah. I won't let you go I won't let you go 그래서 성공해서 lucid dreaming oh yeah 난 그 속에서 내 입술 피어싱으로 fishing your lips 오랜 kiss 하지 X 하지 I'm official let me sing you baby 슬슬쩍 메시지 다시 띄워 장애 우측으로 줄을 서 my 풍선 그리 외로이 붕떠 넌 그림 속에 꿀떡 속맛만 다시 면 다시 놀러 like 언제 올라오나 너의 selfie가 yeah. 설렘 결혼 채 잠을 자 알람은 너로 충분하니까 매일 밤마다 click on you 보고 싶어 click on you 손가락 하나로 click on you 현실을 벗어나 내게도 매일 밤마다 click on you 보고 싶어 click on you 손가락 하나로 click on you 야상을 벗어나 내게도 Yo. Following you oh Subscribe to you oh Click on your everyday Following you oh oh Subscribe to you oh Click 12시 AM이 거의 나와 신데렐라 같이 나의 본 모습이 남자로서 지지지지며 Bullshit 원만 쓰는 수신 거절할 걸 알지만 일단 전화 걸지 연결음을 내기에 꼭 내 힘주광색이었던 형광등은 분홍 빛가슴 위비죠 너는 안연 애나게 난 바람기가 없는 편인데 어쩌지 추측이 불가해 내 바이오 리듬 이상해 합리화 할까 해 있는 DNA 탓으로 감정선 사이로 감안해 나 찾아온 Heart following 애 정신 나갈 것 같아 baby oh let me go I don't go 리는 home 너 말고 전부 다 out for this I don't know I don't know 전화기 갑자기 울길래 뚝한 건지 안 받네 차라리 다행이야 yeah 아 감사합니다 오, 와, 이 분위기 바뀌는 게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 클릭 한리버뷰 yes. 듣고 왔는데, 야,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 바뀌는 포인트에서 오, 네. 약간 이렇게 예, 올라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6169님께서 성민호 라이브 들을 수 있는 영스가 지상낙원. 지상낙원. 아, 네. 그리고 7747님께서 와 라이브 진짜 대박, 대박. 보물성대 이 곡으로 알람을 했는데 매일 더 듣고 싶어서 못 일어난다는. 이렇게. 약간 핑계가 살짝 섞여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양원령님 한번 읽어주시죠. 보라 보는 중인데 이게 라이브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크크.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댓글을 좀 봤는데 네. 팬분들께서 굉장히 이 라이브를 되게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뭐 다른 방송에서 라이브는 이 노래로 아니요 이 노래는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팬분들이 되게 되게 신기해하다고. 네. 와 이걸 라이브로 됐다니. 네. 엄청난. 영수에 처음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0233님께서 끝에 곡 분위기 바뀌는 거 장난 아니네요. 역시 손민호 소리가 절로 나와요 하셨는데 야, 저도 이거 확 느꼈어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 저 진짜 이거를 네.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들어봐 주세요. 네, 저 너무 좋았어요. 네, 곡 분위기 바뀌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백문희님께서 본업도 부업도 천재적인 민호의 앨범에서 8번 트랙 펑이라는 곡을 듣다가 얼마 전 런던 사치 갤러리에 작가 송민호의 그림이 전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런던에요? 네. 우와. 아 지금 밑에 사진을 처음 보여주셨는데. 네네. 런던 사치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5점 정도가. 오. 네. 와 근데 진짜. 저는 되게 솔직히 그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와 이게 부업도 아니지 않아요? 그럼 부업이에요? 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에 작가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이만하지만 그럼 지금 같은 이제 가수 겸 네, 작가겠네요. 네. 그러면 네, 좀 진중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 진짜요?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광고 나갈 때 저 사진을 보고 네. 딱 보고 크기를 가늠하고 있었는데 민호 씨가 이제 이만하다고 이제 손을 네. 표현하셨는데 속으로 안 되겠다. 아 그림이 너무 비싸니까. 그쵸, 호수가 또 이제 네. 크기가 커지면은 제가 성공해서 네. 꼭 살게요. 약속하셨어요? 아 네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네 나중에 한번 꼭 구입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너무 예쁘네. 아 궁금하신 분들은 그 뭐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나올까요? 그게 그냥 송민호 전시라고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송민호 전시라고 해가지고 네. 보시면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호 씨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2JIN0님 방송 보면 되게 인자한 것 같아요. 뭐든 허허하고 웃어 넘길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일이든 도망가지 않고 해낼 것만 같은데 혹시 이건 진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도망가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었다. 아하. 도망가고 싶었던 적 있으셨어요? 저는 많아요. 아 그래요? 저 많아요. 예. 네. 언제?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많이 사실 힘들죠. 저는 20살 되는 순간부터 20세 네. 되는 순간부터 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네네네. 힘들어요, 솔직히. 네. 계속 도망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모르겠어요. 민호 씨는 어때요? 저는 뭐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아니다 열심히 해야지.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식인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민호 씨는 근데 저도 그런 기복은 심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왔다 갔다 기복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작업하다 보면 네, 시기마다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네네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뭐야? 민호 씨가 한림예고 1학년이었을 때 무한걸스 촬영을 엠블랙의 한림예고에 간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모두 그때 일 기억하시나요?라고. 저는 그때 촬영이 온 거는 기억나는데 네. 엠블랙 선배님들이 온 거는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어디 무한걸스에서 어디 갔던 거는 기억나는데 그게 한림예고인지 몰랐어요.
저 지금 네. 알았네요. 비슷하게 기억을 네. 하고 어쨌든 뭐 어렴풋이 뭐. 어렴풋이 네.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전 정자동에서 살짝 네. 좀 반가움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찐 정자동. 리액션이 나왔었어요. 네, 정자동 약간 그 뭐 지역 그런 감정 없는데 네. 전혀 없는데 그냥 뭐 신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분당 중에서도 바로 옆 학교니까 그죠. 정자동 분당 중 걸어서 한 3분 걸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뛰어서는 뭐 1분도 안 걸리고 그쵸. 네. 정자중 아 예전에 정자중 일진에 한 명 알았었는데 그 여자인데 여자 일진인데 네네네 그 친구랑 이제 친했었어요. 저는 일진은 아닌데 네 약간 그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는 아예 몰라요. 저는 네. 공부만 해가지고 일진은 아, 저도 공부에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그때 부반장. 아 진짜요? 어떻게 뭐 그때는 이제 춤을 좋아했으니까 아. 지금 굉장히 핑계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옆학교 일진 옆학교 일진 그 친구 음악하는 친구인데 지금도 음악하고 있다고 생각 잘 지내겠죠 뭐. 자 2부 끝곡으로 송민호의 네. 도망가게 들어볼 건데 곡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도망가라는 곡은 타이틀곡이고요. 굉장히 또 애절하면서도 듣기 좋은 그런 아주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송민호의 도망가 듣고 이제 3부로 또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이준영 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솔로로 돌아온 위너의 송민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아. 계속해서 민호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더 만나볼게요. 아, 민호 씨 한번 읽어주시죠. 안훈희님 도망가 뮤비 보니까 민호 씨 뛰는 장면이 나오던데 촬영할 때 많이 뛰어다니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끝냈나요? 많이 뛰었죠. 네, 많이 뛰었습니다. 그죠. 네, 엄청나게 달리기 실력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뛰어서. 뭐 한번 보통 하면 몇 번 정도 뛰어졌어요? 그때 셀 수 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죠? 계속 뛰었어요. 계속. 미친 듯이 그냥 뛰잖아요. 네, 미친 듯이. 그 어렸을 때 TV 보면은. 되게 그냥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뮤직비디오도 되게 민호 씨 이번 뮤직비디오 되게 예쁜데 네. 그 짧은 화면 안에 계속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모두의 고생이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연예인 되고 나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 저는. 저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특히 이제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촬영하실 때도. 그럼요. 엄청 하나 장면에 그쵸. 엄청 많이 찍잖아요. 12시간 동안 한 신도 막 다 못 찍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뭐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그 네. 진짜 저도 진짜 이 뮤직비디오도 정말 많이 달리셨을 것 같은. 네. 네. 정선미님께서 도망가는 처음부터 제목이 확정이었나요? 다른 제목 후보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처음부터 도망가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네. 그냥 네. 도망가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계속.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네. 컨셉이 너무 확실하니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정선미님 네. 그렇답니다. 자, 네. 이범님께서 역시 립밤 러버 송민호 언제 어디서나 립밤을 발라서 립밤 광고까지 찍었는데 처음에 광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또 찍어보고 싶은 광고는요? 하셨네요. 처음에 립밤 광고 딱 들어왔을 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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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몇 년간 얼마나 발랐나. 얼마나 발랐나. 지금 또 지금 바르고 계시네요. 얼마나 발랐나. 립밤을 네. 평소에도 굉장히 애용을 하셨군요. 제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필수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입술이 건조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냥 너무 불편해서. 그럴 수 있죠. 네. 입술이 항상 좀 촉촉해야 돼요. 그거 진짜 굉장히 촉촉하시네요. 계속 너무 발라가지고. 되게 약간 광고에 나오는 입술. 광고도 찍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광고 입술이네요. 자, 광고 입술. 자, 이제 다음 문제 네. 읽으시죠. 이범님, 역시 립밤 러버 송 이거 다 하는구나.
2835님, 송민호님, 이번 테이크 앨범은 30곡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한 곡들로 추리셨다고 했는데 다음 솔로 앨범은 어떤 느낌의 곡을 담고 싶은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좀 이번과는 다르게 다음 앨범은 전 좀 완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좀 힙합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아, 힙합 느낌으로. 네, 좀 더 힙합 느낌으로. 오호. 힙합으로. 힙합. 다음에 또 이제 힙합으로 나가가지고 그것도 들으면은 네. 굉장히 좋겠네요. 자, 이제 벌써 또 이제 네.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건데 벌써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이번 노래는 교보 몽고라는 트랙이고요. 피처링으로 BY씨가 같이 빛내주신 그런 좀 독특한 느낌의 곡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송민호의 교보문고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만나고 가버리나요 대화창은 농달샘 초라하구나 말풍선 아니 물풍선 같네 화가 나 아이코스 진동해 떠났겠네 여전히 희망에 끌내 목을 믿은 채 사랑을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게 늑대 같아 보이나 봐 그녀들에게 그니까 그니까 남자는 아닌데 난 멸당 같은 걸 잘못해 그냥 좋아서 막 슬개까지 다 퍼주는데 그래서 쉽게 내삽다 보이는 게 뭔지 아니 내 마음 밝았으면 속후감이라도 오면 말이지 그리고 가는 게 상도덕이란 거 아니까 너 욕하기 쉬워 나의 이성들에게 너를 쉬워 보게 되는 게 싫어 그런 내가 싫고 그냥 내가 싫어 다음에 너가 아닌 너에게 너를 왜 내 난 싫어 다른 이성들에게 너를 쉬워 보게 되는 게 싫어 그런 내가 싫고 그냥 내가 싫어 그냥 뒤져라 이 세상아 Yo, BY 표지가 예쁜 게 좋은가 봐라 나는 남의 기질이 아직도 좀라나 나는 왜 나는 왜 헷갈리면 가는데 헷갈리면 하는 게 너 왜면 남은 듯 댓글에서 나는 괴롭게 네 원하는 대로 외롭게 너는 날 읽어버렸네 당연히 원하는 대로 내 곁에 맛 내 세군들 알아보기 도전해 넌 저기로 나를 제대로 읽어준 너는 이제 어디로 마지막에 말은 남기는 건 대체 왜 나인데 나는 가끔 말이 자주 너가 너무 이해 안 돼 나를 열면 너가 나를 볼 수 있게 놓았던 내 어제들이 왜가 된다 나를 보면 나를 잊게 하는 내 표정과 내 옷이 어제들의 죄가 됐다 Yes. 감사합니다 오. 교보문고였습니다 어허 오. 좀 되게 독특한 오, 네네네. 오, 비트가 진짜. 네, 8분의 1번. 좋습니다. 그 송민호의 교보문고 라이브를 네. 듣고 왔는데, 네. 역시나 그 칭찬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민호 씨가 한번 다 읽어주시죠. 네. 위너 있어, 인서 있어님. 교보문고 라이브 꼭 듣고 싶었는데. 이것도 오늘 그러면 처음입니다. 아, 예스. 아, 어허. 감사합니다. 네. 네. 백문희님 영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영스 클래스. 아. 감사합니다. 김소영님 노래 분위기가 환상 동화 같아요. 오, 외국 시골 저택 문을 열고 들어가야 가는 기분이 들어서 두근두근해요. 오, 김소영님 표현 너무 좋은데요? 약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 몽환적인 느낌. 그렇죠. 이런 네. 표현 굉장히 좋아요. 선물 드립니다. 와우.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네. 민호 씨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TMI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와우. 자, 코너명은 네. 민호 씨가 직접 외쳐주세요. 솔직 담백 초침 토크. 자, 지난번에 승윤 씨랑 네. 같이 오셨을 때도 게임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때 승자가 민호 씨였는데. 저였죠. 벌칙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소품 골라서 씌워주기. 네. 그래서 민호 씨가
할머니 가발을 손수 풀어 헤치고 장인 정신으로 한땀 한땀 손으로 직접을 따서 승윤 씨를 산신령으로 만들었었는데 기억하시죠? 정말 최선을 다했었죠 그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네. 진지했어요. 네, 승윤이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드네요. 그때 너무 또 너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아 근데 잘하던데요? 그로 이제 예술가다. 그래 느꼈죠. 예술가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지했고. 네. 자 오늘도 민호 씨는 벌칙을 피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제발 게임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네. 1분 동안 총 10개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미션 성공입니다. 실패하면 당연히 벌칙이 있고요. 와우. 아, 지난번에 민호 씨가 피해갔던 다양한 소품들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하나 골라서 남은 초대석 시간 동안 써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뭐 가능할지 모르겠네. 10개 질문 빨리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질문 주세요. 최근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건? 갈비찜. 나에게 땡땡땡 1위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1위를 붙이고 싶은가요? 멋쟁이. 한 달 동안 위너의 멤버들 중 딱 한 명의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면 누구? 강승윤. 요즘 꼭 챙겨 다니는 세 가지는? 립밤, 핸드폰, 커피.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규현 중에 취향에 제일 잘 맞는 형과 그 이유는? 규현이 형. 사실 이건 자랑할 만해. 최근에 구매했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얘기 되나? 워치. 아, 모태샌미, 손가락, 송다정, 스웨덴 할머니, 마포 업쟁이 등등 별명 부자인 송민호. 들어봤던 애칭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스웨덴 할머니. 송민호로 삼행시를 해본다면 송. 송아지, 송아지. 민. 민호야. 호. 호호 그 노래 부르면 어떡해. 한번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인 송민호. 파란 장미, 해바라기 이어 요즘 내가 꽂혀 있는 건? 빨리 하셔야 돼. 짜장면. 짜장면. 마지막 오늘 나의 TMI는? 나 오늘 머리 감았어. 호잡아. 와. 아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성공인지 실패인지 뭐예요? 잠깐만 성공이죠. 이거 진짜 안 걸리려고 진짜 개판으로 한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이거 네. 지금까지 지금 안 걸린 사람 처음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써놨거든요. 아니 빨리 해야 되는데 삼행시 나오고 막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꽂혀 있는 거 뭐 세 가지 막 이런 거. 와 이거 진짜 이거를 안 걸린다고?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오. 저 성공한 거죠? 성공하셨어요. 오 예스. 성공하셨어요. 예스. 소품 이번에 새로 리뉴얼을 조금 했는데 네. 애석하게도 송민호 씨가 처음 못 써보시고.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네. 제가 또 걸렸어야 되는데. 그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요. 아, 저는 뭐든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서 진짜 진지하게 하세요. 아, 저는 진짜 진지하게 항상 모든 진짜. 일에. 작가님이 벌칙 그거 하려고 옆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네. 지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 좌절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성공하셨고요. 네. 자, 아 제가 잠깐만 전유진님께서 민호 씨가 성공하면 행자님의 벌칙 받아보는 건 어때요? 잠깐만 이거는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아 근데 솔직히 네. 원래 게임이라는 게 미리 네. 얘기해야 하는 거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미리 얘기했으면 저 그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네. 다시 해보실래요? 이미 근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이거 진실되게 가야지 방송을. 아쉽네요. 네. 네. 자 최근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거는 갈비찜. 네. 갈비찜. 네. 아 제 소울푸드입니다. 아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매운 갈비찜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갈비찜 맛있지. 아 맛있겠다. 나에게 땡땡땡 1위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멋쟁이. 멋쟁이. 네, 멋쟁이 좋죠. 멋쟁이. 네, 잘 어울리네요. 항상 멋쟁이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위너의 멤버들 중 딱 한 명의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면 강승윤 네. 씨를. 네네. 그래서 저번에 정성스럽게. 그렇죠. 케어를 해주시고 승윤 씨를 서로 또 잘 알고 유일하게 또 지금 활동 중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드라마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고. 자주 못 보시겠네요. 자주는 못 본데 영상 통화 자주 해요. 그래요? 네네네.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 요즘 꼭 챙겨 다니는 세 가지는 립밤, 휴대폰, 커피. 네. 이건 너무 솔직하고 진솔된. 대답. 이거 진짜지 이건. 네, 이건 진짜 리얼. 진짜지. 네. 다른 것도 리얼이지만 이건 리얼이죠. 이건 리얼 중에 리얼. 네, 리얼 중에 리얼. 그렇죠. 립밤, 휴대폰, 커피. 립밤 제가 댓글 보다가 봤는데. 네. 이번 민호 씨가 찍으신 립밤 광고가 네네네. 저도 옛날에 찍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저는 대신에 네. 데뷔 전에
거의 무료로. 아, 거의 돈을 거의 뭐 돈을 뭐 안 받고 했는데 되게 못생기게 나가지고 되게 저 데뷔 이거 해도 될까 내가 약간 그래도 약간, 데뷔 전이니까 약간 네. 흑역사 느낌 그죠 흑역사 느낌은 났죠 그래가지고 와 이게 학교에서는 그래도 잘생겼다가지고 연예인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보고 좌절했던 또 이런 인연이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규현 중에서 취향에 제일 잘 맞는 형과 그 이유는 하셨는데 규현 씨 하셨네요. 그렇죠.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질문이. 네네네. 취향이 제일 잘 맞는 형과 그 이유는인데 이유를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 왜냐면 이유가 규현이에요. 오케이 여기 한번 들어. 예. 네. 저는. 취향이 제일 잘 맞는 게 네, 규현 네. 형인데 그 네. 이유가 규현 규현이라서 규현이 규현했다. 네, 규현이 규현했다.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저는 이름 자체도 규현인 게 전 너무 좋고. 오 잠깐만 이거 진짜 천재 아닙니까 지금? 아, 저는 정말 이거... 그냥 이유가 규현입니다. 오. 뭐 예, 네. 어떻게 반격을 못하겠네요. 네. 오 좋아요. 네. 네. 규현 씨 하셨고. 네. 아 사실 이거는 자랑할 만해. 네. 최근에 구매했던 것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네. 사가워치. 사가워치. 오 네. 좋아요. 네 아무래도 옛날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서 음흠. 그때 너무 좀 편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네 샀습니다. 이게 연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연동도 편하고. 그래요.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되게 불편할까 봐. 아 되게 편해요. 그래요. 네, 기능들도 되게 편하고 생활의 그 질을 좀 높여줘요. 오 그래요? 네네네. 추천드립니다. 오,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그, 그 사과 워치가 네. 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진짜 광고가 아니고 네. 약간 좀 센스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 딱 차고 있으면. 최근에 또 많이들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오 이쁘네요. 네. 그냥 가장 무난한 느낌으로.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태샌미, 손가락, 송다정, 스웨덴 할머니, 마포 멋쟁이 등등 별명 부자인 송민호 들어봤던 애칭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스웨덴 할머니.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신수기 할 때 별명이 생긴 건데 음흠. 그냥 독특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완전 거의 백발 느낌에 음흠. 좀 되게 독특한 비닐을 썼었는데 그게 마치 이제 할머니 같다. 근데 외국 할머니 같다 해가지고 스웨덴 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겼었죠. 이것도 뭐 진실되게 대답을 하셨네요. 아,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삼행시 나왔는데 삼행시가 아, 전 이거 제 스스로한테 조금 실망스러워요. 자, 아니 근데 이거 미리 어떤 누가 시키면은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까? 진짜 리얼로? 진짜 리얼인데. 이것밖에 못해서 전 제 스스로 너무 실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송아지 송아지라니. 아. 송에서 이제 송아지 민 민호야. 네. 호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호. 송아지 송아지를 했는데 여기서 네. 송아지를 부른 제 자신이 너무 속상해서 호 이런 건가? 호호호 네. 그거를 부르면 어떡해? 아 저는 진짜 아 바보 같은 녀석. 아유. 나름 삼행시, 이행시 너무 좀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야, 제 스스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저도 그래요. 네. 아 그런가요? 민호 씨가 삼행시 약간 저도 삼행시 약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거요? 송민호로요? 삼행시.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할 네. 기회 좀 텀 있잖아요 텀. 아니면 자, 생각 안 하고 바로 갈게. 다른 걸로 주세요. 그래요? 네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네. 뭐로 할까? 아 아무거나 뭐 그냥. 이창선으로 하겠습니다. 제 본명인데. 네, 이창선이요? 네네, 본명입니다. 네. 이것 보소. 창. 창피하지도 않소. 선. 선하군요. 아. 창피하네요. 아. 근데 아, 망했다. 이게 딱 이게 원래 삼행시가 네. 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아, 제가 해볼게요. 송민호 씨 해보세요. 송민호 씨. 송. 송사라. 민. 민첩하네. 호. 잠깐만. 창피하군요. 아니 딱 보니까 제 수준이에요, 제 수준. 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게 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뭐 이게 뭐 저 네. 뭐 선수도 아니고. 네, 성대모사 네. 삼행시 선수. 네, 삼행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회가 있다면은 뭐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렇죠. 네. 자, 네. 한 번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인 송민호 파란 장미 해바라기 이어서 요즘 내가 꽂혀 있는 거는. 짜장면 잠깐만 이 짜장면 이거는 근데 약간 네.
그냥 막 대답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네, 진실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있죠, 진실이? 2% 있습니다. 아, 98%가 이제. 네. 그러니까 삼행시에 네. 너무 실망을 해서 약간 멘탈이 흔들린 상황에서. 아, 그 멘탈 못 잡고. 네. 근데 왜 짜장면이 나왔냐면 최근에 중식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짜장면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맞긴 맞네요. 네, 그래서 2%. 그죠. 2%가 있으면 1%로 있으면 어쨌든 진실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뭐 인정이 됩니다. 네네네. 네. 짜장면.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TMI가. 네. 나 오늘 머리 감았어. 네. 어. 모자 쓰고 있어서 괜히들 이제. 아, 의심할까봐? 네, 의심할까봐. 아. 머리 감았다고. 몇 시 감으셨어요? 제가 오늘 한 2시쯤인가요? 아, 오후 2시? 네네. 아, 그럼 굉장히 뽀송뽀송한 상태. 네네네. 저는 참고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좀 감았어요. 감았는데. 어우, 나도 그때 감았다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요? 좀 감았어요. 아까 기억을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아, 좀 아직, 억울한데, 네. 뽀송뽀송 아직. 뽀송뽀송 상태. 예. 네. 그렇겠죠? 네. 네. 자. 지금 뭐야? 아, 광고지.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Young Street Baby Young Street Baby 이준의 Young Street. 자,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님께서 두 분 너무 똑같아요. 오늘 두 분 도플갱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저는 예 오늘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유명 연예인이 저와 통하는. 아유. 아, 저는 진짜 솔직히 그 위너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 위너 그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랑 통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MBTI 그 까먹었어요. 아, 진짜. 그 했었는데. 아, 아쉽네요. 아. 저는 ENFP. ENFP. 네. ENFP 저도 아 ENFP 한번 적어놨다가 한번 나중에 한번 네 그것까지 똑같을지 한번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네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벌써 이제 끝이군요. 네 지금 열심히 또 활동 중이니까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앨범 그리고 도망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태까지 송민호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정현님께서 저는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 노래가 좋더라고요 하셨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3부 끝곡으로 네. 송민호의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 들을 건데 네. 아, 곡 소개 한번 해주시고 가시는 네. 거든지. 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제 이번 테이크의 마지막 트랙 12번 트랙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하여인데요. 이 노래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될 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곡이니까 네, 들어봐 주세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목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민호 씨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내일 컨디션이 괜찮길 바래. 야, 계산 왜 네가 해? 땡큐. 한바탕 웃고 돌아온 방은 결계 갇혀 있나 봐. 왜 또 사뭇 진지층으로 에러 에러 에러.